예, 안녕하세요. DC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이죠, 여러분. 이제 국가시험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 마지막 예제. 원과 원민. 국가시험에서는 이런 거안 나와요, 여러분. 솔직히. 근데 이거 처음 만들 때, 이제 뭐, 저 스파이럴 기어랑 이제, 뭐, 원과 원민이랑, 뭐, 이렇게 헬리컬 기어랑 모델링 연습한다고 맨 처음에 만들었어요. 근데 국가에서는 국가 시험에 국가란다는 거 이제 실무에서는 저 원과 원미를 많이 쓰거든요. 이제 저한테 배워서 취업한 애들도 이제 저거 이제 모델링이랑 이제 구동하는 방법을 까먹어서 이제 유튜브 강좌 한 번씩 보고 다시 저한테 또 물어보고 선생님 이거 회사에서 이거 좀 하려는데 이거 잘하는데 물어보는 애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이건 솔직히 뭐 국가 예제라기보다는 이제 포트폴리오에 조금 요 정도는 실어 된다 생각을 하고 만들었어요. 왜냐면 포트폴리오가 너무 기계적인 요소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제 엔진이랑 이제 휠은 솔직히 기계적인 요소기보다는 모델링에 가깝고요. 기계적인 뭐 구동 요소가 아니죠. 휠이랑 뭐 타이어 뒤 우리가 뒤에 배울 거. 뭐 엔진도 이제 뭐 우리가 영상을 만들긴 만들었지만 뒤에 만들 거지만 뭐 잠시만요. 이렇게 뭐 영상을 만들죠. 나중에 여러분들 배워서 이제 만들 건데 이것도 기계적인 요소가 들어가긴 들어가죠. 왜냐면 기어 구동이랑 뭐 체인 스프로켓이랑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크랭크 축이랑 해서 피스톤이랑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뭐 그게 없죠. 저희 이제 원과 워밀이랑 이제 뭐 헬리컬 기어나 이제 그런 기어류들은 안 들어가잖아요. 요쪽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만들면서 이제 요 정도도 한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포트폴리오에 실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기선 없으니까 이런 것도 보면 실무자 되고 이런 것도 할줄 아네 하고 좋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자, 요것도 저희가 4분의 1 타면한 걸로 해볼게요. 4분의 1 타면하기 더 귀찮죠, 여러분. 그래도 이거는 4분의 1 우리가 타면한 걸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된 거는 바깥에 했어요, 여러분. 이제 4분의 1된 거는 요 안에 있는 거고. 자. 요건 필레 처리를 다 해준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필레 처리를 다 해준 거니까 퀄리티가 살겠죠. 자, 본체를 던지시고, 홈뷰를 바꿔야겠네요. 홈뷰를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를 다 던질게요. 뭐가 많이 들어왔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 도면을 보시고 조립을 하시면 좀 편하겠죠. 근데 뭐 어려운 건 아니라서. 자, 우선은 얘네들을 분해 좀 하고, 자, 뭐부터 해야 될까는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돼요. 뭐 우선은 문제 도면을 보고 하면 좋겠죠. 아무래도 요거부터 하면 좋겠네요. 축부터 베어링. 자, 베어링. 뭐 밑에는 어차피 이게 안 보이니까 뭐 그렇게 상관없겠네. 이걸로 해도 뭐 밑에 걸 완전한 걸로 해주실 거면 이거를 이제 자르기 전에 거를 그냥 한개 도장하시면 되겠죠. 베어링을. 근데 밑에 안 보이니까 뭐 그냥 할게요. 한개 복사해야겠죠. 복사하고. 그리고 잘 찍으셔야 돼요, 여러분. 네. 찍어주시고 키홈, 키홈이 어디 있죠? 숨어 있나? 아니, 숨어 있네요. 여기랑 적용해주시고 얘도 로 적용. 그 다음에 헬리컬 기어를 조립해야겠죠? 요건 우선 다 잡은 다음에, 우리 요거를 옮긴 다음에 다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조립을 해야겠죠? 얘가, 이쪽을 찍으면 안 되는군요. 여기 찍어야겠네요. 안쪽 찍고, 요쪽에, 안쪽을, 찍어주시면 되겠죠. 안 보이나? 이렇게.
다음에 적용 해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뭐, 뒤에 쪽 찍어볼까요? 요쪽. 여기 찍고, 요쪽에 찍으면 되겠네요. 적용. 뒤집어지신 분들은 반대로 하시면 돼요, 반대로. 자, 요렇게 됐죠. 그 다음에 뭐, 디커버부터 할까요? 이렇게. 이건 제 이니셜을 적어 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할 때는, 나중에 재질까지 배우셔가지고 여러분들 이니셜을 적으셔야 돼요. 제거 적지 마고. 어차피 모델링에 여러분들이 효과시험 예제할 때다 해보는 거니까 뭐. 얘는 그냥 메이트로 하면 되겠네. 됐죠? 그 다음에 요것도 아커버. 얘도 마찬가지로 삽입으로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OLC를 합시다. 여기 보시면 절단 안된 거랑 절단 된게 있죠. 절단 안된 거는 밑에 해야겠죠. 밑에. 그다음에 절단 된 거는 위에 하셔야겠죠. 그다음에 얘를 뭐 메이트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어를 합시다. 기어 방향은 뭐 이렇게 하면 되면 되는데, 이게 반대로 돼야 되나요? 이쪽이죠. 이렇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건 뒤쪽을 찍어야겠네. 한개 복사해놓읍시다. 컨트롤 CV 하신 다음에 여기서 여기랑 적용. 됐죠? 아니죠. 아니, 제가 두 개를 따로 해놨네요. 요 위에는 이제 4분의 1 절단된 걸로 합시다. 돌아간 걸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날이 이쪽으로 오게 하시고, 여기랑 적용해 주시고, 얘는 이렇게 조립을 하시면 되겠죠? 얘가 밑으로 가 있나요? 근데? 난 거꾸로 조립했군요. 반대로 했군요. 위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반대로 했군요. 이걸 다시 지우고, 얘가 아이고 너무 확 돌아가네. 이럴 때 이렇게 돼야겠네. 잠시만요. 이럴 때는 옆에 거 하면 되겠죠. 이렇게 돼야겠네요. 여기랑 적용. 그 다음에 뭐 각도로 이렇게 메이트를 했군요. 제가 각도로 여기 찍고 여기 찍으면 되겠죠. 적용.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우선 이빨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 이빨이 맞아야겠죠. 이빨이 얘가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여기서 여기랑 적용 해주시고 키홈을 찾아야겠죠. 키홈 보이네요. 각도로 여기랑 적용.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빨은 이제 뭐 이렇게 우선은 제가 대충 해놓을게요. 대충 해놓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헬리컬 기어는 됐고, 이제 요거 해야겠죠. 이거는 제가 문제점을 좀 보고, 우선 베어링. 베어링이 얘랑 똑같은 거 쓰는군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할게요. 여기서 여기랑 얘도 한번 더 복사하신 다음에 삽입으로 여기랑 안쪽이랑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삽입으로 여기랑 안쪽이랑 적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커버를 넣어야겠죠. 이쪽은 날아간 거, 이쪽은 날아간 거. 얘도 커버를 여기 베어링이 들어가는군요.
커버를 삽입으로 안쪽에 찍어주시고 필레 값이 들어가서 잘 찍으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여기랑 찍으시면 되겠죠? 볼까요? 제대로 됐는지. 뭐 됐네요. 자, 우선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맞춥시다. 여기랑 적용 취소 됐죠. 그 다음에 얘를 돌려볼게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메이트로 여기랑 적용 얘도 여기랑 적용 됐죠. 요쪽에는 그냥 넣으면 되겠네요. 어차피 안 보이니까 뭐 얘도 여기 아니군요. 예, 아, 얘는 그냥 하면 되겠군요. 여기랑 적용 됐죠. 돌아가면 안 되니까 얘도 베어링도 저기 안 잘린 걸로 하실 거면 이제 두 개 만드시면 돼요. 이쪽은 여기 베어링이 들어가겠네. 여기 OLC 들어가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OLC 들어가고 얘도 메이트로 뒤집어 주시면 되겠죠? 자, 됐네요. 자, 좀 함께 할 게 많네요, 보기보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볼트는 제가 안 할게요, 여러분. 볼트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죠. 이건 뭐 다섯 개 다 하실 필요 없고, 여기다가 한 개 해주시고, 예, 요거 해봅시다. 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자, 요거는 세 개만 해주시고, 우선, 여기랑, 자. 요거는 위에까지 올라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선 해볼까요? 패턴을 해봅시다. 선택. 그 다음 얘는 열과 행을 두 개 다 될 수 있어요. 답안 도면을 제가 잠시 볼게요. 이게 76이네요. 세 개. 방향은 반대로. 자, 그 다음에 행으로 찍을 수 있어요. 행으로. 행으로 찍었죠. 요 간격은 44네요. 두 개 44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위에 이렇게 하나가 더 남죠. 아니면 요까지만 하시고 위에 한 개는 따로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해버렸으면 한 개를 숨기면 돼요. 근데 자꾸 숨겨버리면 다 숨겨져 버리죠. 그러면 패턴 요소 가시면 나오죠. 몇 번인지는 선택해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불이 들어와요. 그럼 얘죠. 얘만 가지성을 여기서 꺼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됐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시고,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죠, 이것도.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예, 돌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패턴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돌리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구동을 해야겠죠. 근데 이게 웜축 구동, 요게 이제 애들이 좀 어려워해요.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우선은 제가 요거를 고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얘를 제가 구동구로 잡을게요. 이 축을. 우선은 각도로 여기랑 맞춰야겠네요. 여기랑 원점에 면이랑 적용. 그러면 이게 지금 딱 맞나요? 딱 맞네요. 이게 이제 드라이버 되겠죠? 드라이버. 자, 요 밑에는 이제 알맞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맞춰줍시다. 얘랑 이렇게 알맞게 맞춰주시고, 우선 얘 둘이 구동을 제가 이제 걸어볼게요. 동작에서
자, 얘죠. 요 원이랑 여기랑. 얘는 어차피 똑같아. 비율이 1이죠. 서로 반대로. 적용, 지소. 돌려볼 수는 없어. 이미 각도를 걸어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잠시 억제를 해주시고 돌려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확인해보시면. 아주, 헬리컬 기어가 구동이 이렇게 몰려가지고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다 보신 다음에 다시 억제를 해주시면 얘네들이 다시 원상복귀가 돼요. 자 이제 요건데 요거 자 우선 이제 얘를 어느 정도 이제 맞춰야겠죠. 먼저 이걸 보고 있죠. 자 이빨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추어 주시고요. 얘랑 아 이게 반대군요. 이게 반대죠 여러분. 잠시만요. 이거를 나사 이빨 우리가 반대로인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제 다시 해볼게요. 아니면 조립을 많이 해놔서 이거를 반대로 해야 되는데 요거 두 개를 제가 지우고 얘가 일로인 것 같네요. 일로 다시 삽입을 해야겠군요. 여기랑 자 다시 볼까요? 이렇게 돼야 되죠. 이 뒤에 것도 제가 숨길게요. 맞네요. 이렇게 되셔야 돼요. 조금의 이제 간섭은 있어요, 여러분. 조금의 간섭은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이제 날이 나야 되죠. 이거 보시면 얘네들이 날이 난 방향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원축도. 우리가 아까 반대로 해서 이렇게 됐죠. 근데 얘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건 유의하시고 잘 보신 다음에 하셔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뭐 숨기는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빨을 맞춰주시고, 이제, 걸면 되는데, 뭐, 최대한, 이제, 이 효미, 뭐, 위로 오게 해도 되고, 이렇게. 이거, 위로 오면 좋겠죠, 그래도. 자, 얘는, 이제, 어떻게 것이냐면, 동생에 가신 다음에, 얘도 기어랑 기어예요. 우선 먼저 찍는 게 기어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걸 찍으시면 되겠죠. 자, 얘는 서로 반대고, 얘는 30 다시, 뭐가 되냐면, 스레드가 돼요. 스레드. 저, 이 간격 있죠? 요 간격 사이가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맨 처음 만들 때 스레드를 2로 만든 거예요. 2. 그렇기 때문에 쟤는 2가 되는 거예요. 기어수가 아니라. 확인해 볼게요. 자, 요것도 잠시 제가 가시성을 숨길게요. 밑에 것도 해야 되니까. 자, 우선은 얘를 억제를 다시 제가 하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렸을 때 얘가 제대로 돌아가야죠. 이렇게. 이렇게 많이 반대로 돌아가죠? 반대로 돌아갈 때는 여기서 편집 누르신 다음에 반대 걸로 해주시면 돼요. 반대 걸로. 그러면 이렇게 제대로 맞물려서 돌아가죠. 그럼 다시 컨트롤 Z 해주신다. 자, 밑에 거랑은 따로 구동을 안 해도 되네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얘랑 걸어놨죠. 그렇기 때문에 얘 밑에 거는 따로 안 하셔도 얘가 같이 돌아가네요. 이렇게 돌려보시면 어떻게 돼요? 같이 제대로 기어가 물려가지고 구동이 되죠. 왜냐면 얘랑 우리가 1대1로 걸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구동이 돌려도 되네요. 자, 여기까지 그냥 다시 억지를 해주신 다음에 자, 요거를 한번 우리가 구동을 해봅시다. 이건 아니죠.
애니메이션 막 되시고. 10초 정도만 해볼게요. 10초. 이걸로 돌리면 되겠죠? 5바퀴 해볼까요? 끝은 10초.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고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근 가운데 좀 줄고, 이렇게 좀 멋지게 해서. 자, 플레이를 해보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제대로 고동이 되죠. 반대로 하고 싶으시면, 뭐, 얘를 반대로 하면 되겠죠? 앞에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돼요. 마이너스만. 마이너스. 확인. 자. 그러면 저 밑에 헬리컬 기어랑도 고동이 잘 되고, 원과 원축도 저런 식으로 잘 돌아가죠.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과 모멸까지 여러분들이 웬만한 이제 어셈블리랑 구동은 다 해보신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만 하셔도 실무에서는 거의 전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거의 못하는 건 없고, 왜냐면 저것뿐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 하시고, 이제 뒤에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만들기 위해서 뭐 휠이나 아니면 좀 어려운 엔진 모델링, 그리고 이제 포토샵 일러스트, 그리고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선은 재질 넣는 방법이랑 뒤쪽에 이제 이걸 분해도까지 분해도해서 뭐 2D 도면으로 만드는 그런 게 뭐 포트폴리오는 뭐 안 할 거지만 실무에서는 이제 그게 또 필요하거든요. 이제 이 조립된 도면을 뭐 2D로 배치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분해도를 완성하는 방법 그런 것까지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